안녕하세요. 하이리트입니다. 오늘은요, 그때 무서운 누군가가 나의 이름은 바로 누구까지 끝났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것부터 일단 4부 4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. 시작할게요. 나의 이름은 바로 누구? 그러니까요. 누구라니까요. 누구냐면 너희가 뒤돌아보면 알아볼 수 있어. 아이고. 나는 뒤돌아볼 수 없는 곰돌이. 나는 뒤돌아볼 수 없는 괴물이야. 엄청 큰 곰돌이야. 어디? 어때? 나 크지? 하지만 난 그렇게 별로 사납지 않아. 오히려 착하지. 내가 서면 이렇게 아주 크지만 너희들한테 아주 친절해. 오. 그럼, 맞다. 나는, 그리고 너희들 같은 작은 애도 마법을 들어줄 수 있는 요술 곰돌이야. 오, 그럼 혹시 우리를 산으로 내려, 우리를 여기 서쪽 바다로 보내주고 저는, 그리고 얘 까만색은 저기, 바다로 보내줄 수 있어요? 할 수 있어. 대신에 나란 얘기 좀 한다. 뭐요? 나무를 줘. 나무란요? 저기 멀리 동북쪽에 있는 커다란 나무. 나무라면 맞다. 혹시 삼나무요? 그래. 내가 아무리 땡겨봐도 꼼짝도 하지 않았어. 아참, 너희들이 방사능 같은 걸 쏠 수 있잖아. 그거 어떻게 알았지? 아, 내가 아까 산불에서 몰래 지켜봤거든. 아저씨, 근데 저 나무를 우리가 아무리 열쇠 방사능을 쏴도 그렇죠. 너무 커서 꼼짝도 하지 않을걸요? 말이 그렇지. 너희들이 한번 시험해봐. 확인해 보고해야지. 근데 아저씨, 자꾸 지금 저 앵무새 소리 같은 건 뭐예요? 뿌양! 지금 놀라지 마. 내 친구야. 스모차라고? 진짜 스모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빨라. 안녕. 그래, 안녕. 근데 아저씨는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? 싱고딜러, 레전더리 고질라. 그것도 어떻게 알았지? 너희들이 방사능, 특히 레전더리 고질라 방사능을 쏘면 파란 불빛이 나는 거 알고 있어. 까만색이지만 말이야. 어떻게 알았지? 너는 원래 빨간색이고 열사 방사능을 쏠 때가 되면 너가 보라색이 되고. 어떻게 알았어요, 아저씨? 일단 저 나무 좀 따줘. 나무 꼭대기에 벌꿀이 있거든. 근데 아저씨가 따세요. 아저씨도 몸이 저희보다 무겁잖아요. 너희들 말대로 하면 아저씨도 할 수 있어. 자, 아저씨 갈게.